네, SK가 오늘 왜 이렇게 오를지, SK 머티리얼들도 같이 또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흡수 합병 소식이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SK그룹 지주사죠. SK가 이제 SK 머틀리얼즈를 흡수 합병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요. 네. 앞서 20일에 각 회사가 이제 이사회를 각각 열어서 합병 추진 안건을 의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합병은 SK가 신주를 발행하고요. SK 머틀리얼즈 주식과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SK 머틀리얼즈 보통주 한 주당 SK 1.58주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SK 머틀리얼즈가 특수 가스 뭐 이런 사업 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해서 신설 법인을 만들게 되고요. 이후에 존속 지주 사업 부문이 SK와 이제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요. 이 경우에는 특수 가스 사업을 하는 신설 법인이 SK의 100% 자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양사가 이제 합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첨단 소재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서 합병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SK가 보유한 투자 역량 그리고 SK 머트리얼즈의 사업 개발 뭐 경험을 결합하면 첨단 소재 사업 유망하잖아요. 이 사업에서 경쟁력을 단기간에 크게 강화할 수 있다. 이게 SK 측의 설명입니다. 또 첨단 소재 사업 추진 체계가 SK로 일원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라서 기업 가치 제고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합병 일정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뭐 올해 말이면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선 합병 그 일정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29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그리고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 1일입니다. 만약 이게 일정대로 뭐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면 합병 회사의 신주가 12월 27일에 상장될 예정으로 이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KTB 투자증권 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보고서가 좀 의미 있는 부분 좀 나와서 이걸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SK 머트리얼즈 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SK가 49.1 그리고 자기 주식이 15.1 그래서 결론은 합병 가능성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합병 취소의 경우 이 시나리오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KTB 투자증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식 매수 청구 대금 8천억 원을 상회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일단 8천억 원 KTB 투자증권에서는 이게 약 192만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 주식의 18%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8천억 원이 넘으면 기업에서 부담이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갖고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제 SK가 SK 머티리얼즈를 흡수 합병할 때 사실 SK 머티리얼즈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쓸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 합병에 반대하니까 그 전에 내 주식을 회사에서 사주시오.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20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41만 5,751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SK머티리얼즈의 현재 주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한 42만 2,200원, 그러니까 4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그 기본 설명 좀 해드렸지만, 만약 이게 현재 주가보다 높다면은 사실 사람들이 반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권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이것을 청구를 할까라는 데에 의문을 일단 첫 번째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주식 수가 한 18%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반대를 할까라는 데 의문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 보면은 합병의 가능성 좀 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현재 주가 수준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확보된다라는 평가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 배경 설명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SK와 SK 머티리얼즈 주가 상황 봤을 때는 SK가 수혜가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주주 입장에서 좀 수혜 차이가 어떨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결국 주주의 관심은 이번 합병으로 SK 뭐 아니면 SK 머티리얼즈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쏠릴지 이거거든요. 네. 우선 SK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합병 수혜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이 오늘 바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이번 합병으로 향후 SK 머티리얼즈 주주의 배당금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내 최대 IT 소재 업체라는 매력이 좀 희석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SK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사업이 유망한 곳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건데 갑작스럽게 지주 회사와 이제 합쳐진다면 그런 장점이 아무래도 덜 부각되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면에 SK 입장에서는 고성장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SK 머티리얼즈 자회사의 가치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은 합병 추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SK와 SK 머티리얼즈 주가가 모두 강세인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더 올랐었는데 네. 지금 SK의 경우에는 현재 전 거래일보다 약 5% 오른 27만 2,5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SK 머티리얼즈 역시 1.9% 상승한 42만 2,800원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기업을 보유한 주주 모두가 뭐 웃고 있다. 네. 뭐 SK를 갖고 있는 분이 더 웃으시긴 하겠죠.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어떤 득실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최대 순수 IT 소재 업체에 대한 그 투자 기회가 조금 합병이 되면 조금 상실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투자 대안 혹시 다른 종목은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될지 네, 이제 진짜 정리해 주시죠. 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SK 머티리얼즈는 IT 소재 업체입니다. 그리고 SK는 지주사이면서 시총 엄청 큰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합병 얘기가 이제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IT 소재 업체인 SK 머티리얼즈에 투자할 바에 SK를 사는 건 그러니까 SK 머티리얼즈를 투자하려고 SK를 사는 건 쉽게 해서 좀 오바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이 질문의 좀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SK와 합병되면은 소재 업체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를 사고 싶었던 투자자들이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후성이나 아니면 이제 솔브레인 같은 IT 소재 업체로 눈길을 돌릴 수 있어서 후성이나 솔브레인 같이 IT 소재 업체들이 주가의 그 매력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다. 기업이 재평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솔브레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후성은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 가장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KTB 투자증권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전해질의 그 핵심 소재인 첨가제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그런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 전해질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또 중국 쪽에서도 증설을 하는 부분에서 네. 효과가 더해지다 보니까 최근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솔브레인도 관심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올해 상반기는 저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3분기부터 전해액의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반도체 고객들이 신규 팹 이제 공장이 되잖아요. 그 가동 효과도 하나의 그 모멘텀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38만 원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IT 소재 업체의 대안 종목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